안녕하세요, 허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면접 봤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결과는 영상 뒤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근에 2022년 어린이 통합 예술 교육 예술과 동네 한 바퀴 결학기 예술 선생님 공개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서류를 냈었습니다. 이 공모의 내용은 어린이 통합 교육을 진행할 예술 선생님을 모집하는 내용이었고, 팀 티칭으로 2인 1팀당 마을을 한개 정도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한 후에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 사이에 현장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마을이나 지역의 문화를 매개해서 수업을 연구하고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개발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원을 했고요. 개인으로 지원하면 합격 후에 팀을 매칭한다고 해서 일단 지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서류에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동기, 수업 계획서를 써서 내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기획했던 수업 계획은 네 가지 표현 기법으로 만드는 나만의 동네 엽서로 동네 풍경, 가족, 추상, 감정 등을 네 가지 기법으로 표현해서 엽서 제작 업체에 맡겨서 출력하는 것으로 수업을 기획했고요. 사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그림이 좀 정형화되는 편인데, 그 전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서류를 내고 나서 얼마 뒤에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서류는 합격을 했고요. 저는 면접을 보러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달 동안 이렇게 발목 때문에 반깁스를 하고 절뚝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춘천을 가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이날 ITX 기차를 처음 타봤어요. 저는 이날 1시간 일찍 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커피도 타먹고 마치 제가 될것 마냥 굴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억력이 없지만 받았던 질문들을 최대한 기억해서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심사위원 분들은 세 분이었고요. 저만 마스크를 벗은 채 면접이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긴장이 많이 됐고요. 처음 질문은 언제나 그렇듯 자기소개와 동기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 경력이 있는 편인데 주로 대상의 연령대가 어땠는지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아, 이때 제가 아주 솔직하게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고 했더니 이 교육은 어린이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대상 경험이 있는지였고요. 저는 있어서 교육봉사활동이랑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여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팀티칭 프로젝트인데, 팀티칭이 가능한지, 팀티칭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낸 수업 계획을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지, 팀티칭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되게 다다다다여서 긴장해서 어버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먼 마을이 될수 있는데 자차가 있는지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서울에서 여기 올 정도로 전 열정이 넘쳐요 인데,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냉정하게 알아요 라고 하셔서 갑분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장 좀 친절하셨던 심사위원분이 실례가 될수 있는데 다리를 어쩌다 다친 거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해맑게 웃으면서 넘어졌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리 언제 풀러요 하시길래 속으로는 글쎄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고우실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춘천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없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제일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린이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대답을 어려운 질문이 있네요 하다가 네, 망한 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망한 답이어도 제 생각이라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멘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꼭 춘천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직감적으로 알았나봐요. 제가 망했다는 것을. 갑자기 예뻐 보였던 춘천 은행 나무들이 안 예뻐 보이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터덜터덜 춘천역으로 가서 지하철에서 졸면서 다시 서울로 왔고요.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날 춘천 닭갈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먹어보려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